모레 일요일까지로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 연장이 검토되는 가운데 상춘객이 몰리는 이번 주말이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. 강원도는 곧 있게 될 기간 연장에 대한 정부 발표에 따라 시설 운영 중단이나 약속 모임 연기, 재택근무 등 생활 방역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강원도는 도내 봄 축제가 대부분 연기된 만큼 위험 요인은 특별 관리하되 생계가 위협받는 소상공인 등을 고려해 관광, 경제활동 제한은 가급적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